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제품인데 적재형 케이지를 위한 백업 코르크보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새로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적재형 케이지 많이 사용하는데 뭐 타란툴라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크레스트 게코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생물 키우시죠? 그때 필요한 백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레스틱 에코웨이 전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타란툴라나 나무위성 아니면 개구리, 사마귀 뭐 여러가지 생물들한테도 사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우선 제품은 이렇게 포장이 돼서 갈 거예요. 이렇게 포장이 돼서 제품이 갈 거고, 우선 1차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유체용이에요. 네, 유체용 적재형 케이지, 유체용 배해성, 더러워성, 그리고 정사각, 그리고 나중에 나올 적재형 소, 중, 대 그 사이즈는 나중에 똑같아요. 조립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조립 방법 그리고 특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이렇게 호치키시 비닐지에 담아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피스도 들어가 있어요. 4개. 보통 2개로 고정을 하는데 혹시라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여유분으로 2개를 더 넣어드려요. 일단 잃어버려도 걱정하지 마시고 비닐을 뜯고 피스는 나중에 기억나는 곳에 잘 보관해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통 같은 거에다가 넣으시면 좋아요. 이게 뭐 안 쓰는 통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나중에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찾아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랩타리아에서는 이런 모든 피스나 뭐 들어가는 쇠부츠 같은 재질은 거의 대부분 다 스텐이에요. 사용하다 보면 물도 묻고, 청소하다 보면 또 물도 묻고, 또 계속 물을 묻으면 네, 물 줄 때도 물도 묻고, 네, 그러면 녹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비싼 스텐 재질로 된 피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조립 한번 해볼까요? 우선 제품을 사육장에 맞춰서 끼워봐요. 근데 지금 정사각이나 그리고 유체용들을 보시면 높이가 조금 낮아요. 여기가 낮기 때문에 이 코르크보드를 두꺼운 거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 특징 중에 하나는 되게 얇은 코르크보드를 선별해서 그리고 뒷면을 갈아서 얇게 만들었어요. 얇게 만들어서 유치용을 쓸 수 있게. 그리고 위치를 잡으실 때는 이 밑에 부분의 구멍에 맞춰서 잡아주시고, 코르크보드는 최대한 윗부분을 잡아주시면 지금처럼 최대한 많이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은신처가 돼요. 바닥재를 너무 많이 적셔서 습한 경우 애들이 여기 올라와서 쉴 수 있는 또 공간이 만들어지는 백업 역할 아시죠? 그러면 우선 한쪽을 잡으시고, 아, 내가 어디다 피스를 고정해야겠다 하는 위치, 여기 이 부분이 좋겠네요. 그죠? 이 부분 하니까 반에서, 그죠? 반은 은신처 위에 살짝 올라갈 수 있어도 공간이 만들면 되게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피스를 위치를 잡아주시고, 드라이버로, 미니 드라이버 해야 돼요. 이거 좀 여기가 작아야 돼요. 그리고 돌려줍니다. 우선 한쪽 고정해주고, 다른 한쪽도 위치를 잡아주는데, 크로코드 모양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에 장착되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잡으셔서 어디 위치가 좋겠구나, 이 뒤쪽으로 잡을지 앞쪽으로 잡을지 뭐 중간으로 잡을지 선택하시고 나서, 여기 앞쪽으로 잡아야지 하면 앞쪽에 피스를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로 감아주기만 해도 고정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게 피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배해성 유체들 그리고 버러워성 애들 안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로 나눠지고, 건조지역, 습한지역, 그리고 어둠이 깔리는 안쪽에 공간이 마련돼서 은신공간 이렇게 세팅을 해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높은형, 유체형 높은형이죠. 버러워성 키우라고 많이 해요 제가. 왜냐면 이게 높은형이 이제 다른 곳에서는
나무위성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나무위성 키울 수 있다 보니까 뭐 핑크토검 뭐 약한 애들 있죠? 환기에 환기가 중요한 애들도 여기다 키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뚜껑이 덮어지면 환기가 잘 안 돼서 버러우성이나 배해성들 특히 버러우성이 환기가 잘 안 돼도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배해성 그 다음 나무위성이에요. 나무위성이 제일 약하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육장에다가 나무위성을 키우시면 조금 좋진 않아요. 특히 핑크톡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포함된 포르코버드도 마찬가지로 얇게 저희가 뒷면을 갈아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 여기가 코너가 돼 있어서 연결할 수 있게 장착할 때 끼지 말라고 살짝 갈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도록 얘도 높이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래쪽이라는 거는 이 구멍 타입 구멍의 맨 아랫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코르코보드는 중간이나 맨 위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 코르코보드 아랫면 윗면 열 때 이 위쪽이요 위쪽을 부분으로 내가 세팅을 해주시는 게 최대한 위쪽 부분이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얘도 물론 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따로 타공 안 하셔도 돼요. 이 제품은 편하죠. 그리고 한쪽 고정하고 나서 반대편으로 내리셔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중간에 할 건지 끝에 부분 할 건지 정하시고 이 코르코보드 모양에 따라서 안전하게 박힐 수 있는 여유분이 있는 부분에다가 장착하시는 게 좋아요. 세게 고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계속 이렇게 돌리시면 이 코르코보드가 갈려요. 안쪽이 갈려가지고 나중에 송 빠져요. 빠지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그냥 살짝만 감으셔도 얘가 힘이 받기 때문에 너무 많이 돌리지 마세요. 그냥 어느 정도 감아졌다 싶으면 살짝만 감아놔도 이렇게 유체들이 절대 망가뜨리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됐고 이 세팅법에서 조금 변형을 시켜도 되겠죠? 이걸 이렇게 살짝 꺾어서 꺾어서 해놔도 되고 그쵸? 중간에다가 꺾어서 가운데에 만들어 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이게 피스를 뒷부분 뒷부분 끝쪽 부분에만 달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세팅을 잡아줄 수 있어요. 어차피 유체들은 이 힘을 내가 꺾어서 움직일 수 있지만 거미들이 꺾어서 움직이지는 못해요. 네, 거미가 헤라클레스 바분도 있네요. 헤라클레스 바분을 빼고 나머지 타란툴라는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닥에 깔아주시고 여기다 민심 공간 아니면 쉴 수 있는 공간 여기다 키울 수 있는 거는 뭐 그린볼도 괜찮겠네요. 그린볼도 대박 버러우성 켜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환기에 강한 나무위성들은 여기다 키우셔도 됩니다. 핑크톤은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얘도 마무리 됐고요. 마지막으로 정사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얘는 넓게 넓게 만들어지고 얘도 물론 뒤 모서리 부분 달려있고요. 얘를 보시면 미니 두 가지에 비해서 환기구멍이 두 줄이죠. 두 줄이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고정하시면 여기 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최대한 그래서 얘도 물론 당연히 최대한 갈아가지고 얇게 최대한 만들어요. 만들어서 제품이 만들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잡으실 때 항상 말씀드리죠. 맨 아래쪽 구멍이 뚫린 맨 아래쪽 그리고 코르코보드는 위쪽 아 여기다 고정해야지. 고정은 항상 여유가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지금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코르코보드에 여유공간 없어요. 잘못 박으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맨 여유가 많은 곳에 꾹 눌러서 살짝만 돌려주세요. 그리고 한쪽 고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맞춰주시는 거예요. 살짝 내려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최대한 낮게 가야 돼요. 얘가 낮게 가야지 이 밑부분도 밑부분 공간도 사용하고 윗부분 공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낮춰서 잡아주시고 얘도 여기가 좋겠죠?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낫겠죠? 그럼 여기다 이 피스를 공간 활용 때문에 저희가 이 윗부분을 가는 거예요. 갈아서 일자로 평평하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좀 손이 좀 많이 갑니다. 고정됐죠? 이렇게 양쪽으로 고정해주시고 튼튼하죠? 배성 정사각에 됐습니다. 이게 천유고 다른 게 말하면 백업이고 백업과 천유
그게 여러 가지 기능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천유는 곰팡이가 우선 쓰지 않게 나무를 공중에 띄우는 방식이에요. 그걸 천유라고 하고, 지금 사람으로 치면 아시겠죠? 1층하고 복층으로 된 집은 복층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공간을 활용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은요. 그리고 청소하실 때는 간단하게 풀어서 다시 씻으신 다음에 다시 사용하시면 돼요. 세 가지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품은 세트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단품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자르고 밑에 갈고 그리고 피스가 스테피스 들어가고 해서 금액은 그게 비싸진 않을 텐데, 그래도 손이 가기 때문에 그만한 가격대가 측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품에 따라서 코르크보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르크보드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간다고 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굴곡진 부분이 여기가 갈려 나가겠죠? 그래서 갈라져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평평하게 갈리지 않는 코르크보드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낮은 형들은 그렇지 않지만 높은 형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굴곡져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갈 수 있습니다. 세팅을 하면 조금 더 이뻐져요.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약간 꺾어서 구경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 이 새로운 제품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